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짐볼 운동을 준비했어요. 이 짐볼을 집에다가 방치하고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도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한 번쯤은 짐볼을 꺼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집에 짐볼이 있다면 꺼내서 일단 앉아보세요. 앉았을 때 엉덩이가 무릎보다 너무 밑으로 꺼지게 되면 짐볼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사이즈 자체가 너무 작은 짐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짐볼은 짐볼에 앉았을 때 무릎 각이랑 골반 각이 90도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너무 얘가 푹푹 엉덩이가 꺼져서 좀 탄성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공기를 조금 더 채운 다음에 꽉 찬 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골반을 롤링을 해볼 건데요. 골반 돌리기의 이 무빙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골반이 정말 우리 몸에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면서 정말 척추를 지지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제가 재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션이에요. 먼저 정방향,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려볼게요. 골반을 잡아주시고 천천히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끝나게 30초 정도만 롤링을 해볼게요. 어떠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느낌보다 내 엉덩이가 짐볼 위에 앉아있고 이 짐볼과 나를 같이 합체하면서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 계속해서 골반을 굴리는 느낌에 집중을 해주시다 보면은 꾸준히 했을 때 정말 골반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 건데, 제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이 조금 더 어색하거든요. 이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어색한 쪽을 한두 번 정도 더 해주시면은 좌우 밸런스 맞추는 데도 훨씬 더 좋고, 물론 이 느낌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내 정렬 상태와 이 돌리는 거에 대해서 어색한 쪽이 더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리듬 자체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리고 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가볍게 한 10cm 정도만 위아래로 움직여 볼 건데요. 골반 위에 내 척추가 있어요. 그 척추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주변 코어 근육들이 완충작용으로 내 몸을 이렇게 받아줄 텐데, 이때 내 몸이 너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좌우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만 중심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아주 쉽게 불안한 느낌 없이 편안하게 이 지금 점핑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은 TV 보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내 코어 근육을 정돈시켜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로 임산부들이 많이 하는 동작이기도 한데요.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중간에 발 지면, 지면과 닿아 있는 발과 이 엉덩이의 느낌을 살려서 하체 근육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1분만 뛰어도 몸이 되게 텐션과 함께 좀 올라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골반 돌리기, 뛰는 동작은 매일매일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짐볼을 보이는 데다 꺼내놓고 한번 진행해보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으로 조금 더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는 크런치 동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보여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 가는데 골반을 살짝 굴려주는 거예요. 짐볼은 구르는 성질이 있는 원이기 때문에 이 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먼저 내가 이 미끄럼틀을 타듯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위치가 무릎이 너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발위치를 앞에다 해두고 그 다음에 골반을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등을 너무 먼저 말 필요 없고, 내가 서 있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짐볼을 앞으로 가져가는 느낌에 집중해서 다섯 번 정도 더 해볼게요.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호흡은 굴리면서 뱉어주세요. 하나 더. 그러면 살짝 복부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때 조금 더 누워볼 거예요. 엉덩이와 허리를 걸친 상태에서 하는 크런치를 해볼게요.
손의 포지션은 목 뒤를 받쳐도 되지만 몸에서 손이 멀어졌을 때 복부에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가슴을 살짝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 몸을 접듯이 누웠다가 둘, 자, 10개 해볼 거예요. 셋, 넷, 올라올 때 짐볼을 살짝 눌러주면서 짐볼은 바닥으로 조금 더 눌러지고 짐볼은 가만히 있는데 짐볼을 누르는 힘으로 내 상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 더. 하나 더. 하면 복부에 자극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지금 10개만 했는데도 복부 근육을 오늘 충분히 다 쓴 느낌이 나요. 우리 두 세트 더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이 코어 근육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거는 이 하체가 고정되어 있고 발바닥을 누르는 힘으로 엉덩이까지 약간의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힘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거고 자 그리고 골반을 너무 마른 느낌으로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골반이 도와주지만 상체의 무빙에 집중을 해줄게요. 자, 짐볼을 이용해서 짐볼을 누르는 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골반도 자연스럽게 올라와지게 돼요. 근데 골반이 이렇게 오리 엉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복부가 컬되는 걸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10개 더 갑니다. 하나, 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리 사이를 쳐다보게 될 거예요. 내쉬면서 좌우의 다리와 엉덩이가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하고 배가 튀어나오지 않고 조금 더 짐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두 개 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굴러서 이렇게 일어나면 돼요. 맨 처음에 다리를 고정하느라고 대퇴가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다리 위치를 조금 더 보내주시고 짐볼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누워도 되고 조금 더 기대도 돼요. 편안한 위치에다 잡아놓고 10번 진행합니다. 하나, 둘, 목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눕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복부가 더 힘들 거예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특히 이 짐볼이에서 크런치하면은 훨씬 더 허리가 편안한 느낌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은 5초 홀드. 둘, 셋, 넷. 손을 한번 뻗어보시고 가슴을 살짝 내밀어 보시고 손을 천천히 올려볼게요. 배를 더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올라올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크런치로 하고 끝내면 너무 아쉬워서 제가 플랭크까지 알려드릴 텐데 플랭크는 매트에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짐볼 플랭크예요 하겠지만 맨몸 플랭크로 30초 버티는 것보다 이 짐볼 플랭크로 10초 버티는 게 개인적으로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먼저 맨 처음에는 벽에다 이 짐볼을 대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짐볼이 저기로 가려는 거를 벽이 막아주기 때문에 내가 힘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가 있고 저는 매트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팔꿈치를 먼저 이렇게 그냥 대보는 거예요. 팔꿈치 각과 어깨 각이 일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짐볼을 약간 사선에서 밀어내는 느낌도 있지만 위에서 누르려고 하는 느낌으로 가져오는 걸 계속 연습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골반이 지금 접혀 있어요. 골반을 펴는 모션으로 다리를 뒤로 살짝 이동시키고 자, 두 다리를 붙이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골반이. 골반이 지금 펴진 상태인 걸 체크하셔야 돼요. 두 다리를 붙이고 엉덩이를 꽉 조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에도 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배꼽에 집중해서 버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올게요.
맨 처음에 팔과 이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얘 누르는 힘과 가져오는 힘을 먼저 세팅을 하고 상체 세팅을 한 다음에 다리를 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고 하체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두 다리 붙이고 허벅지 안쪽 조여서 자, 한 번 더 버텨볼게요. 10초만 정말 다리를 이렇게 떼볼게요. 허벅지 안쪽에 힘주고 짐볼이 앞뒤 옆으로 움직이지 않게 꽉 누르고 버텨주세요. 잘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짐볼을 누르면서 이번에 지금 제가 뒤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손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약간 내 몸 앞에 있고요. 자, 얘를 보내면서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버텨봅니다. 짐볼을 움직이지 않아요. 꽉 눌러줄 거예요. 짐볼을 움직여도 돼요. 짐볼 움직이는 거를 막으면서 계속 내 코어 근육을 활성화될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이 릴링 플랭크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쉬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1단계가 벽에 대고 릴링 플랭크, 그 다음에 벽 없이 하는 릴링 플랭크, 그 다음 단계가 벽에 대고 하는 풀 플랭크예요. 그 다음에는 벽이 없이 하는 매트나 바닥에서 하는 풀플랭크. 자, 풀플랭크 진행해 볼 거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팔꿈치를 편 게 아니라 구부린 상태에서 할 거예요. 팔꿈치를 펴면 너무 불안해요, 이게. 그래서 손목을 조금 보호하면서 팔꿈치를 대줄 거고 자, 똑같습니다. 이 눌러내는 힘과 두 다리를 펴서 이렇게 10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배꼽에 힘, 무릎 대고 잠깐 쉬어주세요. 강도가 한 3배에서 5배까지 느껴질 수 있거든요. 얘는 바닥에서 버티는 그 이상의 몸통에 필요한 이 코어 근육이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두 다리를 벌리는 것보다 모으는 게 조금 더 힘들거든요. 이번에는 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한번 버텨볼 거예요. 지면에서 다리가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밸런스 잡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이렇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고 자, 시선은 조금 더 앞쪽을 바라볼 거예요.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바닥에서 계속 내 몸을 밀어내주세요. 무릎 대고 잠깐 이렇게 레스트 포지션 취해볼게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힘들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상체 세팅 해주시고 두 다리는 이번에 모아서 갑니다. 버텨볼게요. 자, 몸통에 집중하세요. 등이 너무 둥글게 말리지 않아도 돼요. 와, 이렇게만 해줘도 플랭크 챌린지 약간 저리 가라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응용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많은 버금이들이 푸시업을 아예 못했다가 푸시업을 하게 된 버금이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도 저는 푸시업이 너무 어려워요. 팔만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짐볼을 이용해서 푸시업 자세를 조금 배울 수가 있거든요. 짐볼을 이렇게 안고 앞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은 다리가 떨어지는 위치가 있거든요. 다리가 떨어지는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골반을 댔죠. 골반을 댄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고 구부렸다가 펴고 이거 꾸준히 하잖아요. 푸시업 엄청 쉬워지거든요. 저 좀 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접고 펴고 접고 펴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조금 더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조금 더 다리 쪽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버텨보는 거예요. 다리 무게를 플랭크가 담당해 주는 대신에 나는 코어 근육을 더 사용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구부렸다가 펴고 구부렸다가 펴고 하면서 조금씩 코어 근육과 함께 내 상체 이 팔꿈치와 어깨 근육을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역시 말하면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짐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볍게 앉아서 뛰는 동작, 서클 동작, 크런치 동작, 플랭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기본 3, 4가지 동작만 매일 한 번쯤은 5분에서 10분 정도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아이를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동작만 충분히 꾸준히 진행을 해본다면 정말 정말 좋은 골반, 허리, 코어 근육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